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인단 투표 결과에 대한 거부권이 부통령에게 있다며 막판 대선 뒤집기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트위터와 연설을 통해 상원의장인 펜스 부통령을 연일 공개적으로 압박하고 있습니다. 김경일 기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내일 예정된 연방 상하원의 선거인단 투표 결과 추인 과정에서 상원의장을 겸하고 있는 마이크 펜스 부통령에게 이 추인 절차를 거부하고 대선 결과를 뒤집으라고 노골적으로 압박하고 있습니다. Mike Pence comes through for us, I have to tell you. I hope that our great vice president comes through for us. He's a great guy. 또한 트위터에 부통령은 부정하게 선택된 선거인단을 거부할 권한이 있다며 펜스 부통령이 대선 뒤집기의 최전선에 서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2024년 대권 도전을 염두에 둔 펜스 부통령도 정치적 계산이 복잡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이 항의 시위를 벌이기 위해 워싱턴 DC로 집결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그 역사적인 날에 나도 집회에 참여하겠다는 글을 트위터에 올려 사실상 집회를 선동했다는 지적입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 또한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에 압박을 가해 막판 선거 뒤집기를 시도하려는 의도로 보고 있습니다. 내일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승리한 대선 결과 인증을 앞두고 있어 워싱턴 DC는 이에 항의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몰려 주 방위군이 투입되는 등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상하원 회의 결과로 대통령 당선인을 발표합니다. 이때 상하원에서 각각 한 명 이상이 이의를 제기하면 특정 주의 선거인단 투표를 인증해서 제외할지를 표결로 정하고 개표 무효는 과반 찬성이 필요합니다. KBS 뉴스 김경일입니다.